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코스모스 아킨의 로저스 오르간부 교육이사 이은희입니다. 예배시나 미사시에 필요한 오르간의 기본적인 음색 사용법과 로저스 오르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반적인 오르간에서는 제일 위의 건반을 스웰 건반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건반이 그레이트 건반이 되고 맨 밑에 건반이 콰이어 건반 그리고 페달 건반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클래식한 프렌치 정통 오르간에 있어서는 콰이어 건반과 그레이트 건반의 배열이 바뀌어서 맨 밑에 건반이 그랑 오르그가 되고 가운데 건반이 포지티브 오르간이 되고 맨 위의 건반은 레시 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통 클래식 오르간의 배열을 갖기를 원할 때는 오르간에 따라서 콰이어, 그레이트, 트랜스포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정통 프렌치 오르간 건반의 배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페달 건반 바로 위에 보면 세 개의 박스가 있는데 맨 왼쪽의 박스는 일반적으로 그레이트 건반과 콰이어 건반과 페달 건반의 볼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를 경우에 소리를 점점 크게 만들 수가 있고 다시 닫을 경우는 소리를 작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스웰 건반만은 따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가운데 페달을 누를 경우에는 스웰 건반에 관계되는 소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보통 맨 오른쪽에 있는 크레센도 박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크레센도 박스를 누를 경우는 오르가니스트가 음색을 첨가하는 것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소리의 크기와 음색의 추가가 기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크레센도 박스가 열려 있을 경우는 오르가니스트가 원하는 음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르간 스탑에는 랭크의 가장 낮은 파이프의 길이를 표시하는 휘트의 숫자와 음색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페슨 8이라는 스탑은 다이아페슨의 음색을 가지며 기본 피치를 갖는 스탑을 말합니다. 옥타브 4라는 것은 다이아페슨 8보다 숫자 4로 바뀌기 때문에 파이프의 길이가 반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8이라고 쓰여져 있는 스탑보다 한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치로 2라고 적혀있는 스탑은 두 옥타브 위의 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16이라는 숫자는 파이프의 길이가 기본 8의 길이보다 두 배의 길이를 갖기 때문에 한 옥타브 더 낮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16, 8, 4, 2의 4개의 스탑을 동시에 사용하면 한 개의 건반을 연주해도 네 개의 건반을 연주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오르간 음색 계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계열로 다이아페슨 계열이 있습니다. 몽트랩, 프린시팔, 플라우타데라고 나라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다이아페슨 계열의 음색은 충분한 기본음을 바탕으로 훌륭한 화성적 전개를 가지며
오르간의 고유의 음색으로 힘찬 찬송, 예를 들어서 부활절 찬양이나 크리스마스 찬양이나 미사시의 글로리아 파트 부분에서 사용하시면 좋고, 특히 바로크 시대 때에 많이 쓰이는 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트 건반에 있는 다이아페슨 계열의 음색으로는 더블 다이아페슨 16, 다이아페슨 8, 옥타브 4, 포니처 5가 있고, 콰이어 건반에 가이간 옥타브 4, 클라인 옥타브 2, 브라브 믹스처 4가 있습니다. 스웰 건반의 다이아페슨 계열에 해당하는 음색으로는 프린스플 8, 프레스탕 4, 옥타브 2, 코러스 믹스처 4 랭크가 있습니다. 페달에 있는 오픈 우드 32, 프린스플 16, 옥타브 8, 코랄 베이스 4, 믹스처 5 랭크가 있습니다. 믹스처는 프린스플 스탑의 음으로 이루어진 복합 스탑으로, 보통 옥타브와 오도 음으로 프린스플과 리디의 음을 혼합하는 데 유용합니다. 한 음색을 내는 파이프의 61열을 랭크라고 하는데, 로마 숫자는 이러한 랭크의 수를 뜻합니다. 이외에도 믹스처에 해당하는 음색으로는 샵, 플랭즈, 심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린스플 계열을 배합한 소리를 들어보시면 두 번째 음색 계열로는 플룻 계열이 있습니다. 플룻 계열은 낮은 화성적 전개를 갖습니다. 이러한 플룻 계열의 음색은 부드러운 찬송, 예를 들면 순환절에 관계되는 찬송이나 회개와 헌신에 관계되는 찬송, 미사 부분에 있어서 키리의 파트의 찬양들이 플룻 계열의 음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묵상곡이나 조용한 송년곡 반주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에 있는 플룻 계열의 음색으로는 침니 플룻 8, 왈트 플룻 4, 15스 E 스탑이 있고, 콰이어의 플룻 계열에 해당하는 음색으로는 콘서트 플룻 8, 플룻 다모르 4가 있습니다. 스웰 건반에 있는 플룻 계열의 음색으로는 리블릭 계락 16, 부동 8, 플룻 트러블지에르 4, 나살 2와 3분의 2, 티얼스 1과 5분의 3이 있습니다. 페달 건반에 있는 플룻 계열의 음색으로는 무동 32, 무동 16, 리블릭 계닥 16, 계닥 베이스 8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플룻 계열의 음색에는 멜로디아, 낙톤, 시플롯, 수브바스, 코르디뉴, 피콜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폰 패밀리로는 스트링 계열이 있습니다. 이 스트링 계열은 가장 높은 화성적 전개를 가지며 비교적 음폭이 좁은 음색을 가집니다. 보통 선이 가늘어서 플룻 계열의 음색과 함께 사용하면 소리의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솔로 관악기 반주나 조용하고 지속적인 성찬식 진행 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정상의 한 랭크와 약간 높은 소리의 랭크가 어울려 소리를 내며 이것은 현악기의 자연스러운 비브라토를 만들어주나 성가 반주 시에는 소리의 떨림이 있어서 성가 대원들이 음정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믹스처나 관악기가 들어가는 힘찬 찬송에는 같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링 계열에 해당하는 음색으로는 수엘 건반의 비올다 간다 8, 비올 셀레스테 8, 페달에는 콘트라베이스 16, 콰이어의 운다 마리스 8 스탑이 있습니다. 이외에 많이 사용되는 현악기 소리로는 셀리쇼날, 수베봉, 바이올린, 바이올린 첼로, 박스 셀레스테, 감바, 비올라, 폼파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링 계열로 이루어진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음색 계열로는 리드 계열인 관악기 계열이 있습니다. 그레이트레에서 관악기 계열은 트롬바 8, 화의 건반에 있는 관악기 계열로는 주로 솔로용으로 쓰이는 크레모나 8과 강한 솔로 스탑으로 쓰이는 튜바 메이저 8이 있습니다. 수엘 건반에 있는 리드 계열의 음색으로는
솔로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보의 발과 앙상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더블 트럼펫 16, 트럼펫 8, 플레리용 4가 있습니다. 페달 건반 쪽에는 콘트라 봄바르드 32, 봄바르드 16, 트럼펫 8, 플레이롱 4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드 계열에 속하는 음색으로는 파곳, 바순, 부드러운 앙상블로 쓰이는 코르노피형, 힘찬 리드 계열의 포사운, 트롬본, 부드러운 솔로 음색의 프렌치혼, 오보아, 클라리넷, 발트혼, 샬마이, 코르앵글레, 크로몬, 코르넷, 튜바, 수평관을 갖는 앙샤마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린시플과 플룻은 좋은 앙상블을 이루지만 프린시플과 스트링의 앙상블은 좋지 않습니다. 또 플룻과 스트링의 앙상블은 소리의 두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앙상블이 될 수 있지만 리드와 스트링의 앙상블은 좋지 않습니다. 이외의 음색 계열로는 혼성음인 하이브리드 계열이 있는데 그레이트의 갬즈혼 8이 있고 플룻과 스트링의 중간음을 냅니다. 콰이어 건반에 가이간 8이 있는데 이 스탑은 다이아페슨과 감바의 중간음을 냅니다. 다음으로는 배음 관계를 갖는 뮤테이션 음색이 있습니다. 이 뮤테이션 음색은 실제 연주되는 소리보다 한 옥타브 위의 소리나 밑소리가 납니다. 유니슨이나 옥타브를 제외한 스탑으로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본 8 스탑과 어울려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솔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의 12, 2와 3분의 2는 한 옥타브 위의 소리 나는 스탑으로 가운데 미들 C음을 치더라도 미들 C 음은 들리지 않고 한 옥타브 위에 솔 소리가 들립니다. 스웰에 있는 나잘 2와 3분의 2 스탑도 한 옥타브 위에 솔 소리가 납니다. 티얼스 1과 5분의 3은 2 옥타브 위에 미 소리가 납니다.
지금까지의 음색 계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소리의 두께를 원할 때에는 기본 8스탑을 많이 사용하시면 되시고 밝은 피치의 소리를 원할 때는 숫자가 작은 스탑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음색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플룻 계열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스풀이 더해지시고 그 다음으로 믹스처 계열이 더해지시고 그 다음으로 리드 계열의 순으로 더할 경우에 자연스러운 소리의 증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